둘이서 사랑하면 엄마는 괜찮다고, 딸이 한국 가서 잘 살면 괜찮다고, 자기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.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시다고. 어디서 가려? 뭐 무슨 약속한 거예요? 여러분,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.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네 방이래. 네 방 한번 봐봐. 여기는 신부방이에요. 깔끔하네. 신부방. 아, 여기가 신부방이고. 엄마 아빠는 여기서 자고, 예. 남동생은 여기서 잔데. 아니, 회장이 크게 이렇게 있네요. 여기 이제 화장실, 부엌. 부엌이에요. 집을 막 소개시켜 주세요. 부엌. 아, 여기 화장실. 여기 부엌이야. 엄마 요리하는 데고. 저 밖에서 불 떼고 이제 하는 거야. 이렇게 요리하고. 신랑분께서 이렇게 신부집 처음 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생각보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어우, 강아지 많다. 모기 다 들어오고. 그러니까 방 안에 모기 잘 따로 치는 거야. 기숙사에 딱 여기 오면 힘든 거. 기숙사는 에어컨 다 틀어주는데 이거 뭐 에어컨 켜니까 주말 되면 여기 못 오는 거야. 여기 이제 지붕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에어컨을 못 따는 거야. 아, 지붕이 뚫려 있어서. 네,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기숙사 와가지고 에어컨 있는 방에서 자다가 여기 오면 못 자는 거야, 더워서.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기숙사에 계시고. 기숙사에. 그러면 이제 신랑 보고 에어컨 사달라고 그래. 이제 따님 한국으로 시집 가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한 번만 물어봐. 둘이서 사랑하면 엄마는 괜찮다고, 딸이 한국 가서 잘 살면 괜찮다고.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고맙다고. 동네 친구도 구경 왔네. 그냥 빠이. 어, 안녕하세요.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좀 여쭤보세요. 20살이요. 20살. 친구가 한국으로 시집 가는데 지금 어떤 심정인지. 가게 되면 많이 그리울 것 같다고. 자기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.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시다고.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뭐 무슨 약속한 거예요? 한국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. 아, 소개해 준다고. 갈 거냐고. 한국 가서 일도 하고 신랑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. 여기는 이제 다 가족분들인 거예요? 코코아. 가족들. 혹시 한국 남편 월급 얼마였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봤어요. 한 5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. 한 500만 원 정도?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컵짜이. 아이고. 밥도 안 먹고 갔냐고. 밥도 안 먹고 와요. 세상 모든 어머니들 마음이 똑같네요. 인생이야? 안녕. 자, 이제 다음은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. 잘 살아면 자세요. 이사님, 방금 전에 시골 소녀분 인터뷰 해봤는데, 네. 그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다고. 저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를 시켜줬을 때, 네.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.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, 자기들이 와서 보면 보통 뭐 우리 신랑들 평균 월급이 뭐 300, 400 정도 되잖아요. 네. 말은 희망상이지.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 착한지 안 착한지, 신랑 성질이 급한지 안 급한지, 뭐 이런 걸 많이 보여. 뭐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. 차가 오든 말든 막 그냥 들어오네요. 네. 소들이. 여기야? 네.
자, 나왔습니다. 내려주세요. 여기서 잠깐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. 이거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.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이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% 제공하고요.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? 법에서 저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.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.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.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. 아,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. 사바이디 싸워야 돼. 이 차림 안 되는데, 우리 또 가야 되는데. 아, 저희 오신다고 또 이렇게 뭐 차려놓으신 거예요? 네. 집에 안에 한번 더 가봐. 꼬맹이. 처남이에요? 어, 처남. 처제하고 처남이요. 처제, 처남. 3살이었나? 네. 그리고 이제 자는 척 하잖아요. 시크해요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서민층 이상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좀 잘 사는 편이죠. 아, 잘 사는 신부에서. 신부님이. 제가 초창기 와서 네. 이 동네에서 한 100명은 갔을 거예요. 이 동네에서요? 네. 엄마 언니고 이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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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, 스피커 봐, 스피커. 얼마나 크노. 이 노래방도 된다니까, 여기서. 이제 막 여기서 노래 부르고 놀고 간다니까. 사위분이 주신 선물이라고 또 저희 딱 전시해 놓으셨는데 아침에 가서 저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. 저 집이 좀 사니까 막 음식도 막 넣고 그러네. 저가집이니까 최대한 양손 무겁게 해서 가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. 그거는 만국 공통입니다. 어때요? 이렇게 아내분 집에 와보셨는데 오기 전에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전혀 없죠. 어쩌면 그냥 남자, 여자, 한국 남자, 외국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렇게 이사님이 여기서 와이프분의 집을 다 투어를 한 거잖아요. 좀 더 책임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방금 신부방에서 왔거든요. 아, 어릴 때 결혼돼서 많은 꿈을 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네요.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다 먹지도 못한다 이제. 이제 이런 놔두면 이제 마을 사람도 다 먹는다. 그래, 다 먹고 간다. 라이 반주. 아, 다 먹는다. 이게 진짜 가장 그렇죠. 라오스 같은 경우에 네.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요. 다 수입차죠. 최소 뭐 5천만 원씩 되니까 새 차 살려면 그러니까. 최소 한 달 1,000불 이상 돈을 벌어야 할부로 막 2, 300불씩 나가니까 여기 능력 있는 아버지 그렇죠 해요 네. 주부가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건배가 라오스 말로 뭐예요? 땀쪽 한국에 꿈꾸는 삶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한국 가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? 몇 번 물어봤는데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유치원 교사라서. 우리 가야 되거든. 뿌야, 우리 빠이 하고. 잠깐 들리는 건데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시네요. 우리 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집에서 어머니들 다 음식 저렇게 차려주시잖아요. 사이오면 딱 잡아주고 그랬죠. 그래 해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남은 것도 먹고. 남으면 동네 사람 나눠 먹고. 어떻게 보면 사위 기사를 하고 그렇지. 해주는 퍼포먼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언제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고 또 날 잘 부탁한다고. 아까 장모님께서 사위분한테 뭐 부탁하셨나요? 한국 가서 잘 부탁한다고 자기 딸이 한국 요리도 잘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하지만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라고 그랬어요. 아 그래서 아까 아내분께서 라오스 음식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라오스 음식 입에 맞으시죠? 네 맛있습니다.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정 마치고 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배웅해줘야죠. 우리 신랑들 출국하는 거죠. 예, 예. 뭔가 좀 아쉽네요.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까. 또 아쉬운데 금방 세월이 가서 다들 좀 있으면 한국 간다고 짐 사들고 공항에 다 나와 있어요. 친구들이. 라오차이나 고속도로?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해서 중국 운남선까지 다 연결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중국까지 연결돼 있다고요? 연결하고 있어 지금. 고속철은 이미 연결했고. 이사님 쭉 오면서 보니까 지금 네. 여기 집밖에 없거든요. 뭔가
일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네, 맞아요.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. 대부분 농업이 많고요. 식당이나 관광 네. 쪽에도 많이 하고요. 오토바이를 타고 뭐 거의 한 시간가량 나가야 진짜?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또 경유값을 보니까 네.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. 리터당 한 1350원 정도 그렇죠. 환전하면 월급은 작고 먹고 살기 힘들죠. 이제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구조가 전반적으로 네. 이해가 되는데 네.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. 그렇죠.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겠다. 네.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. 애들 많이 낳으면 애들이 도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야. 부모님들은 다 시골에 사시고 그리고 애 키우면 애를 도시에 보내서 태국으로 보내서 돈 벌어서 얼마씩 보내라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부모님 먹고 사는 거야.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와.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. 여기? 저 집이랑 어디 다 여기야? 이 집이야? 오 집 좋네. 오 집보다 좋다. 실장님이 우리 집보다 좋다 이러는데 우리 집보다 방에 한가 봐. 집도 집이 어떻는가. 소파도 좋은 거 집이 엄청 좋아요. 어디